약간 차 타고 있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고독한 남자의 그런 느낌.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은 또 이제 제가 항상 브이앱 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해드리지만 오늘은 좀 재밌게 예고없이 찾아와서 우리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의 반사 속도를 제가 반사신경 반응 속도를 한번 제가 보려고 이렇게 왔고요. 오늘 마린 루카는 되게 상반되는 옷이죠? 메탈리카 하이.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달 잘 보셨을라나? 달 어땠어요 오늘? 심장 공격 너무해 미안해 지훈. 오늘은 원래 시킨 지 아직 1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인사 타임. 오케이 인사 타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모자 이쁘네. 이 모자 챙이 길어서 얼굴을 다 가릴 수 있어요. 좋은 모자임. 좋아요. 오늘 귀여워 보이네요. 요즘 건강 관리 잘 하시냐고 하시는데 건강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시는구나. 서울은 되게 화창합니다. 더위. 제 방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제 방에 에어컨이 없는데 밤마다 지옥이에요. 지옥. 눈싸움 잘하냐고요? 눈싸움이요? 근데 렌즈 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눈싸움 좀 하지 않나? 좀 그 데미지가 좀 없지 않나요? 아 이게 좀 느리지? 맞다 댓글 올라오는 게. 마시오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시오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죠? 아닌가? 근데 확실한 건 브이앱은 안 보고 있어요. 댓글이 너무 빨라서 읽기가 힘들어. 내일 MC 100일인데 100일 차인 게 믿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도 첫방 했을 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뭐 했었는지. 근데 벌써 100일이라니 믿기지가 않는구만. 믿기지 않는구만. 벌써 100일? MC 100일 동안 정말 우리 가족 같은 인기가요 제작진 분들과 또 성찬이 유진이도 함께 다 잘 해와서 정말 다행이고 항상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00일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재밌게 MC 잘 하고 있어요. 저 컴백 스포를 해달라. 컴백 스포? 컴백 스포? 그니까 어제 마시오 그거 알아요? 위버스에? 컴백 언제? 그니까 가장 좋아하는 머리의 색깔. 가장 좋아하는 머리 색깔? 다 좋아요. 저는 약간 염색 잘 받는 것 같아요. 염색도 잘 받고 또 약간 메이크업도 약간 좀 진한 거 잘 받는 것 같아. 약간 뮤지컬 같은 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은근히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약간 저 약간 도화지 같은 남자라 해야 하나?
불어를 할 줄 아시냐고요? 봉줄?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 이제 쇼피 행사 이후로 이제 많은 단어들을 배웠었는데 그건 불어랑 상관이 없으니까. 네이비 블루. 재혁이의 짜파구리, 정원이의 포카칩. 포카칩은 공장에서 만든 거지 정원이가 만든 게 아닌데. 어 근데 댓글 이거 빠르게 내려가는데 이거 못 읽나? 읽으려고 하면 내려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멈추는 방법이 있나? 내가 모르는 건가? 잘 모르겠네. 립스틱? 너의 얼굴이 뭐 묻었다. 잘생김. 고마워요. 양동이 모자? 아, 버킷햇? 멋있죠? 약간 저 보석함 때 이렇게 버킷햇 많이 썼었는데 보석함 때 이후로 잘 안 쓰죠. 보석함 때 머리가 짧아서 많이 썼는데 모자를 데뷔하고 나서 머리가 길어서 잘 안 써요. 모자 쓰면 머리카락 여기까지 내려오. 제 옆에 앉고 싶다고요? 안 돼요. 옆에 못 타요. 옆에 못 탑니다. 옆에 타면 V앱 나올 텐데. 그럼 8만 1000분 앞에서 얼굴 공개되는 건데. 오늘의 TMI. 오늘의 TMI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곤약 젤리를 먹었는데 준비하느라 위버스에 못 올렸어요. 그랬지. 매운맛이나 달콤함? 근데 저 매운거는 잘 못먹고, 매운건 진짜 못먹고 잘 먹고 싶진 않아하고요. 그리고 단거는 좋아해요. 단거. 근데 단거도 마시는 단거는 별로 안좋아해요. 뭔가 단 액체는 안좋아해요. 되게 이쁘다. 현실 모먼트가 아니라 되게 이쁘다. 이런 곳이 있구나. 언제 요시랑 보드를 타냐고요? 안 알려줄 건데요. 저희 둘만 타러 갈 건데요. 이 알려주면 조금 곤란해요. 추천할 만한 음악? 저는 이제 요아소비라는 일본 가수분들을 좋아하는데요. 이제 사이 때문에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쭉 좋아하던 가수인데 요즘 요아소비 노래를 다시 많이 듣고 있어요. 입술 위에 두더지요? 아, 점! 어떻게 알았지? 여기 점 있는 거? 여기에 점이 있거든요? 입술 위에 점? 근데 저 얼굴에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가 얼굴에 별자리 있다고 그래가지고 엄마랑 얘기 안 한 적 있거든요. 엄마가 니 뭐 얼굴에 뭐 별자리가 있노? 그래서 점 빼라고 하셨는데 전 빼는 게 아파서 안 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 괜찮지 않아요? 여기 귀여운데? 한국 날씨는 더워요. 근데 화창해요. 얼굴에 점 많아서 수박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 점 없는 사람은 수박 싫어요? 밥 아직 안 먹었지롱.
잠깐 줄까? 역시 잘생겨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지훈이는 볼이 부드럽나요? 뭐 그냥 그래요. 100번 인기가 하면서 제일 좋았던 의상은? 저는 그거 가죽 자켓 입은 날 좋아합니다. 밥은 혼자 먹겠습니다. 원래 밥 자주 혼자 먹어서 혼자 먹을 거예요. 펜트하우스 안 봐요. 펜트하우스도 뭔지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 전 드라마 잘 안 봐요. 응원봉 언제 나오냐고요? 응원봉? 응원봉은 곧 나오지 않을까요? 부산 사투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쵸, 이거 부산 사투리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요. 위버스에 보면은 이제 부산 사투리를 공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사투리도 이게 그거예요. 약간 단어가 약간 사투리인 경우는 잘 안 쓰죠. 아 뭐 모르죠.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주변 애들이나 저는 그래요. 만약에 뭐 사투리 단어가 있다, 그것도 뭐 약간 하실래예, 할래예 이런 거 안 씁니다. 할래? 라고 하지. 할래예 이렇게 안 하고, 할 거가, 할 거가 라고 하지. 할래예 이런 거는 약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얘기 잘 안 하시는, 말씀 그렇게 잘 안 하시는데, 근데 약간 제가 쓰는 부산 사투리는 뭐라 해야 되지? 니 뭐 할 거가?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표준말로 하면 너 이거 할 거야? 이거를 저는 니 이거 할 거가 이렇게 되고, 너가 니로 바뀌고, 거야가 거가로 바뀌는 거죠. 니 이거 할 거가 이렇게. 근데 이제 뭐 밥 묻나 이런 거. 밥 묻나? 니 밥 먹어? 니 밥 먹었나? 밥 먹어? 네, 밥, 저는 밥 먹었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밥 묻나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사투리를 좀 약간 너무 그런 느낌? 저는 그렇게 안 썼는데, 니 밥 먹었나? 약간 이렇게 쓰지. 밥 묻나? 이거? 밥 묻나 진짜 가끔? 잘 쓰지 않아요 저는. 그게 또 뭐야, 오빠야. 오빠야는 제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사촌동생 아 하는구나. 오빠야나 하는구나. 오빠야나 하네요. 하네요. 하여튼 사투리가 약간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아 뭐 예시가 뭐가 있을까? 좀 약간 그런 것보다는 약간 말이 조금 바뀌는 거지.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이게 사투리를 책으로 배우시거나 그러면은 약간 올드해 보이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그 노력하는 자세도 굉장히 리스펙트. 사투리 어려운데 저희 한국 애들도 잘 못하는데 외국인 분들이 하시려면 힘들죠. 그리고 한국인 분들도 저희 팀 애들 잘 못하거든요. 저희 팀 애들 제가 사투리 쓰면은 그거 약간 놀린다 시고 사투리 따라하는데 하나도 안 똑같아요. 정우가 진짜 못 따라해. 정우가 마마마마 이러는데 이상해요. 사촌동생 키가 133이냐고요? 아 내가 133이라 했구나 V앱 때. 제가 어떻게 알지? 그거 그냥 한 말이죠. 진짜 사촌동생 키가 133이 아니라 사촌동생이 그만큼 작다 이 말을 한 거지.
제가 사촌동생 키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사촌동생한테, 이런 말을 뺐는데, 사촌동생? 뭐, 사촌동생아, 뭐, 니 키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물어보진 않죠. 이렇게 이 사촌동생들이 작다. 이 정도. 콩마하다. 공공주 브이에 끝나고 비하인드. 떡볶이를 먹고 싶었는데 문을 안 열어서 중국집 가서 중국 음식을 먹었죠.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매니저 형이랑 요시랑 중규랑 이렇게 네 명이서 꽃이 되게 예쁘게 피었네. 하여튼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매니저 형이랑 중규랑 요시랑 이렇게 네 명이서 이렇게 그냥 뭐 일상 얘기했어요. 그냥 네 명이서. 현석이와 저녁 식사? 현석이랑 저녁 식사 안 해. 안 할 거임. 지훈이요, 전 정우인데요. 우리 컴백 날 언제였지? 정우야, 내가 모르는데 너도 모르는데 내가 알까? 어디 가냐고요? 저는 퇴근하죠. 어제 운동했습니다. 어제 운동했어요. 공포 영화 보는 걸 좋아하냐고요? 공포 영화가 약간 제가 약간 무서운 걸 잘 못 보는데 근데 보는 건 좋아해요. 무서운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미스테리 약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옛날에 사이랑 같이 살 때 사이랑 자주 봤었는데 무서운 영화를 요시랑 이렇게 세 명이서 자주 봤었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지금은 안 봐요, 같이. 다른 숙소였어. 한국은 6시 아닌가요? 6시인 것 같은데. 7월에 군입대 하는데 응원해달라고요? 어떡하면 좋아. 7월에 군대 가시는구나. 괜찮아. 이제 대한민국 남성분들이라면 다 다녀오시니까 이왕 가는 거 좋은 마음으로 다녀오세요. 혹시 자원 입대 요청하셔서 군대를 일찍 가시나요? 지금 날도 더운데 가서 군 복무 화이팅! 화이팅! 지금 하고 있는 저도 언젠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먼저 갔다 오신다 생각하고 몸 다치지 말고요. 군대 가기 전에 챙겨갈 거 잘 챙겨 하시고요. 스킨케어를 알려주세요. 네 글자죠. 저의 스킨케어는 마녀공장. 진짜 마녀공장 진짜로. 차에서 핸드폰 하면 어지럽지 않냐고요? 안 어지러운데? 저 멀미가 없어서 괜찮아요. 이거 VF 하면은 자막 안 나오나? 네, 죄송해요.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해서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뜨면 자막이 올라올 거예요. 브루노마스의 음악을 듣나요? 그럼요. 브루노마스 노래로 월말 평가도 봤었는걸요? 시우가 수박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시호가 그거 소래가 지운 끈도 우소라고 했는데 아니요 걔가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수박을 사서 정우랑 시호한테 물어봤어요. 권유를 했어요. 정우야 시호야 수박 먹을래? 형이 잘라줄게 라고 했는데 정우는 아 형 저 수박 괜찮아요 이러고 시호는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시호한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집요하게 시호야 진짜 안 먹어? 이러니까 나 수박 싫어해 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진짜 아 근데 제 댓글 하나도 못 읽겠다. 이거 어떡하면 좋지? 저 때문에 이제 민트초코 드시는 분이 많이 생기셨구나. 민트초코 맛있다니까요.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월말평가 때 호평 받은 곡이 뭐였냐고요? 아쉽지만 하나도 없지롱. 월말평가 때 칭찬 듣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월말평가 연습생을 2016년 진짜 초부터 저 월말평가 때 칭찬받은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월말평가 때 칭찬받은 적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가 죽어있었지. 갑자기 슬프네 월말평가 얘기하니까. 근데 이거 다 그거야. 진짜 사람 하는 거에 따라 달려있다고. 제가 이제 회사에 나가게 됐을 때도 왜 내가 나가게 되었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자신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자신감의 문제. 제가 연습생 때는 진짜 막 긴장도 엄청 많이, 지금도 긴장을 하는 편이지만 그때는 진짜 긴장도 많이 해서 심장이 너무 떨리니까 노래를 못 부르겠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은 막 이렇게 돼서 노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정도로 진짜 긴장도 많이 하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항상 100%를 준비를 해가면은 진짜 한 60%? 근데 그거를 저를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제가 얼만큼 하는지 어떻게든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증명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이 피드백도 많이 받고 이렇게 많이 그랬었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안 돼. 제가 그래서 제가 다시 회사에 돌아왔을 때는 보석함 다시 했을 때는 진짜 딱 들어갈 때 잠 한숨도 안 자고 내가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봐야지 이런 거 진짜 내가 그때부터 제가 일을 아득아득 제가 이렇게 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계속 갈아든 것 같아. 이렇게 진짜 두고 보자 약간 이런 게 생겼어요. 그때 이후로 많이 달라졌죠 제가. 그리고 뭐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처음 만난 애들 뭐 그때 당시에 재혁이도 있고 이제 다른 친구들도 있었는데 B팀이죠. B팀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맨날 밤새서 안무 짜주고 파트 녹음 받아주고 같이 연습시키고 안무 수정해야 되면 새벽에 남아서 안무 수정하고 애들 집 보내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회사를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마냥 회사를 나가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 더 깨닫고 오는 시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죠. 보석한 끝나고도 그래서 사람은 항상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아직 데뷔한 지 8개월밖에 안 됐지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들이. 그렇지만 이 시간들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안 돼. 항상
일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저는 나쁜 스트레스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걸 못해 그래서 짜증이 나 내가 이걸 못해서 왜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난 이게 안 되지 이런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인 것 같아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방법을 찾는 거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예체능 분야라서 어쩔 수 없이 눈에 띄게 늘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이게 내가 노래가 늘었다 하는데 내가 뭔 노래 늘었는지 모르겠고 내가 춤을 잘 춰줬다는데 내가 무슨 춤을 잘 추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계속 해야 감도 안 잃고 잘 해나가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죠 매번 빨간색 있냐고요? 티셔츠 이거 빨간색 바지 빨간색 입니다 그런데 오늘 빨간색 입었네? 시험이 다가오고 있거든 요즘 다 시험 기간 아니신가? 그쵸? 저 대학교 시험인데 내가 내 자신보다 대학생이라는 것도 웃기다 시험 화이팅 시험 화이팅입니다 향수요? 무슨 냄새 나세요? 향수 쓰죠. 앞으로 콘서트를 하실 거라면 어느 나라에서 공연하고 싶으세요? 월드 투어 아닐까요? 전 세계에서 다 하는 게 목표죠. 뭘까 이게? 애니메이션 추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재밌는 거 많지. 재밌는 거 진짜 많지. 아! 여러분, 나루토의 롱리 아시나요? 나루토의 롱리라고 있거든요? 바가지 머리에 초록 색깔? 가이 제자? 도영이 닮지 않았나요? 롱리? 그쵸? 전 아까 보고, 아까 진짜 보고 나 깜짝 놀래. 아까 인기가요에서 예담이랑 카톡 하다가, 록리 그 얘기가 나 나루토 얘기가 나왔는데 록리를 보니까 도영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지? 뭐 그런 생각. 보석함 때 예명은 지훈이가 정한 거야? 어, 네, 이 말을 하는 날이 올 줄이야. 보석함 때 예명은 제가 그 아이어라고 돼 있죠. AIUR. 제가 지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 왜 지었냐면 예명이 필요한데 저는 예명 쓰기가 싫었어요. 내가 예명을 왜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리스트를 뭐 진짜 고민해서 보냈는데 다 이제 안 된다고 하셔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스타크래프트에 아이어 행성이라고 있어요.
그 스타크래프트 한 대에서 저 그 테란 이렇게 이름을 할 수 없잖아요. 프로토스, 뭐 이렇게 질럿, 드라군 이렇게 이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트레저의 드라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에서 야 스타크래프트 이름 뭐 쓸만한 게 뭐였지? 막 진짜 많이 고민했어. 뭐 뮤탈, 캐리어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진짜 스타크래프트의 그런 역사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지. 스타크래프트 역사에서 뭐. 이제 프로토스가 아마 아이어 행성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아이어? 아이어? 아이어 괜찮은데? 아이어? 아 어차피 이것도 뭐 컴펌 안 할 텐데 아이어를 해야겠다 이러고 아이어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제 여기 가슴에 AIUR이 이렇게 있다는 거에 지금 메탈릭하지만 그게 있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와 내가 만약에 이거 진짜 귀찮다고 내가 와 이거 드라군 뭐 이런 걸로 했으면 진짜 내가 여기 만약에 드라군 적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충격이었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이어라는 이름을 제가 머릿속에서 없앴는데 다시 이렇게 될 줄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제 트레저에서 애들 다 인사하는데 뭐 예를 들어 쇼핑 행사에서 안녕하세요 뭐 트레저에 뭐 귀요미 뭐 마쇼입니다 뭐 트레저에서 뭐 현석이에요 뭐 현석 뭐 준규 뭐 요시 막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트레저 질럿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트레저 질럿 하면은 트레저에 골리앗입니다 트레저에 벌처입니다 약간 이렇게 하기 좀 그래서 가르치면 어떡할 뻔했어. 그것도 아마 뜻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원래 뜻은 그거 스타크래프트 맞아요. 스타크래프트가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인기가 MC 드라군.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에 만나는 일요일 인기가요의 MC 질럿입니다. 약간 이렇게 될 뻔 했죠. 큰일 날 뻔했어. 뜻은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끼워 맞출 뜻이 없어. 이게 아이어가 뭔데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미를 이어서 맞출 수 없어가지고 다행히 지훈으로 데뷔해서 다행입니다. 박 드라군이 아니라요. 오늘 비즈 팔찌요? 근데 오늘 염주인데 오늘 비즈 팔찌 아닌데? 염주 이거 기억난다. 제가 염주는 중요한 날이라 이렇게 자주 끼는데 염주를 제가 월말평가 보는 날 연습생 때 염주를 안 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부정 타가지고 저 혼자서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근육 보여주세요. 이제 근육은 더 이상 안 보여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뭐 보여드린 것도 없지만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차차차차차차차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수업하고 그렇게 지내요. 월화 뭐 스케줄 하고 근육은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득인데 만약에 봐봐요 제가 지금 뭔가를 보여드렸어요 그럼 다음에 또 보여드리면은 이게 신선도가 떨어진다 했나 이게 사람이 처음 봤을 때 이런 충격이 사라진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차차차차차 해야죠. 필라테스 어떠냐고요? 필라테스 안 해보셨구나. 필라테스 어때요가 아니라 필라테스 안 힘들어요가 원래는 필라테스 하는 사람들끼리 기본적인 질문인데 원래 필라테스 어때요? 라기보다는 이제 필라테스 하는 사람들끼리 필라테스 안 힘들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필라테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고 막 달달달달 떨려요 몸이. 제가 막 몸이 몸의 기능이 좋아서 뭐
몸이 좋아서 필라테스를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필라테스 자세 중에 어떻게 최자세가 있을 수 있지? 없어요. 최자세 다 힘듦. 다 똑같이 힘들고 다 똑같이 살 떨리고 다 똑같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정환이의 랩 봤을 때 어땠냐고요? 야 우냐? 야 우냐? 정환이 가사를 다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왜냐면 이게 저도 그때 이제 막 빨간맛 이런 거 많이 나왔었는데 빨간맛 궁금해하니. 근데 이 노래가 빨간맛을 듣고 있는 전제하에서 가사가 나오는 거지. 이제 MR에다가 진짜 노래를 부르려니까 가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노래 뭐 있었지? 또 임자범 선배님이 너를 위해 그런 것도 이제 벌스 가사도 기억이 안 나고 뭐 크러쉬 선배님의 뭐 이제 뷰티풀도 기억이 안 나고 가사가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아이유 선배님의 좋은 날도 시계 보면 속삭이는 비밀 이건 너랑 나구나. 좋은 날이 뭐였지? 이렇게 됐나? 좋은 날이 뭐지? 형 좋은 날이 뭐예요? 노래? 처음에? 뭐였지? 아 진짜 뭐였지? 좋은 날? 좋은 날 뭐였지?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뭐였지? 이렇게 좋은 날에 늪에 빠져버리게 되고 좋은 날 뭐였지? 시계 보면 속삭이는 비 이거 나 이거 너랑 나 좋은 날? 몰라 스킵 그 좋은 날도 그렇고 또 뭐야 또 무슨 노래 있었지? 무슨 노래 있었지?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렇게 노래가 기억이 잘 안 난다니까요. 특히 저는 가사를 잘 못 외우는 편인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야우냐 봤을 때 굉장히 놀랐죠. 우리 정환이 고등 래퍼? 장난이고 정환이가 고등 래퍼였어요. 정환이가 정환이 보고 싶다. 소중회이 걸그룹 노래? 마지막으로 들은 걸그룹 노래는? 트와이스 선배님들 노래죠. 자파고 인기가 가고 왔으니까 그쵸? 아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아 그러네 그래 그거 좋은 날인 것 같네. 지훈 래퍼 언제? 저는 랩을 한 적이 없는데요 YG에서? 왜 래퍼라고 생각을 하시지? 다들? 저는 YG에서 랩을 한 적이 없는데? 아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노래를 못해서 그랬나? 그랬었나 보다. 회사 들어왔을 때 노래를 못해서 그랬었나 봐요. 맞아 나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할 줄 아는 게 없었어. 그래서 래퍼를 했었나 보다. 근데 저는 랩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표기를 래퍼로 했나 봐요. 준규랑 친해진 계기? 그때 말씀 안 드렸나? 저랑 준규랑 같은 달에 제가 회사 들어오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준규랑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는데 맨 처음에는 월말평가 봤는데 둘 다 못 본 거야. 둘 다 못 봐가지고 준규랑 이제 숙소에서 그 2층 침대에 둘이 둘 다 덩치도 큰데 진짜 웃긴 게 2층 침대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천장이 이렇게 되거든요? 뭐 이게 약간 기역자가 되거든요 몸이? 근데 준규랑 둘 다 이렇게 기역자 돼가지고 뭐 세상 얘기하면서
친해졌죠. 월말평가랑 뭐 그런 거 얘기하다가 친해졌죠. 그때 이후로 많이 가까워졌지. 로미가 왜 머리띠를 가지고 있냐고요? 로미 머리띠는 머리띠가 없으면 너무 심심하기 때문이에요. 약간 운동의 느낌. 테라스 하우스. 아니요? 아, 테라스 하우스 그건가?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하와이 편이랑 도쿄 편이랑 있지 않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건 알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요. 처음 만났을 때와 가장 다른 멤버 현석이 형이요. 제가 현석이 형 처음 봤을 때 현석이 형 핑크머리에 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약간 이런 바이브였는데 현석이 형이 지금은 정반대죠. 아이 놀리지 마,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현석이 형 지금. 맞아 맞아. 세임이 카페, 회사 앞에 카페 가본 적 없음. 갈 일도 없고요 저는. 세임이는 되게 맛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갈 일이 없어요. 세임이에요? 세임이구나. 그쵸, 제가 이름도 잘 모를 만큼 제가 별로 이렇게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다. 저는 커피도 안 마시고 도넛 같은 것도 안 먹으니까. 아, 창피해. 세임이었구나. 세임이라고 했었네. 아, 흑역사 생성. 진짜. 아.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어떻게 한 명만 고르지? 어떻게 한 명만 고를 수 있지? 새로운 취미요? 없어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요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루하루가 조금 약간 무료한 것 같아요. 수업 듣고 연습하고 스케줄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힘 빠지게 된 것 같아. 괜찮아, 티 안 났어.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은? 트레저. 취미로 필라테스를 추천해 주셨구나. 어떻게 필라테스가 취미가 될 수가 있지? 취미지. 취미 맞아. 맞아, 맞아. 취미 맞아. 차 안에서 몇 바퀴 돌았냐고요? 모르겠어. 몇 바퀴를 돈 걸까? 많이 돌았어요. 트레저 중에 코를 고는 사람이 있나요? 코 고는 애들? 저는 약간 눈 뜨고 자고요. 저는 약간 눈 뜨고 자고
보고는 애들 다 다른 것 같아 날마다. 근데 제가 눈 뜨고 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이렇게 KTX였나? 뭐시 그 고속버스였나 이렇게 타면서 이제 부산에 내려가는데 자꾸 누가 말을 거는 거야. 옆에서 누가 자꾸 말 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고 있다가 이렇게 탁 깨서 어? 이랬는데 친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제가 눈을 뜨고 자니까 얘가 제가 눈 뜨고 있었던 줄 알았던 거야. 자는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계속 말을 걸었는데 말을 자꾸 무시를 하더래.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눈 뜨고 자는 거. 그때 사진이 있는데 사진 차마 너무 좀 못나게 나서 못 보여드리고요. 제가 그때 이후로 눈 뜨고 자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긴 머리 스타일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머리 긴 거요? 저는 머리 길면 별로 안 어울릴 텐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라인 타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괜찮을라나? 언젠간 하지 않을까요? 뭐든지 시도는 좋으니까 특별하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트레저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언어가 통하면은 더 재밌는데 확실히 이 지구촌에 언어가 하나였더라면 되게 재밌었겠죠. 재혁이가 만든 레고 밥지요. 공부하기 싫다고요?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본인이 각자 해야 할 것들은 하셔야죠. 그게 만약에 공부라면 공부를 해야 하고 그게 부가적인 거라면 다른 걸 해야 하고 하기 싫은 것도 잘하면은 대단하죠. 아 토끼머리띠. 제가 이거 토끼머리띠 하고 출근한다 했잖아요. 그쵸. 저도 기억나요. 저도 알고 있어요. 토끼 머리띠. 알겠습니다. 토끼 머리띠 약속. 토끼 머리띠 약속. 약속했어요. 토끼 머리띠. 오케이. 제가 마린 룩도 딱 오늘 딱 약속한 것 딱 우리 트레저 메이커 약속한 거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방에 바퀴벌레 나온 적 있냐고요? 네, 바퀴벌레요? 없어요, 방에는. 근데 제가 진짜 바퀴벌레 진짜 싫어하거든요. 위버스에 바퀴벌레 사진을 좀 그만 올려주세요. 네, 진심입니다. 제가 바퀴벌레 너무 싫어하는데 위버스에 들어갈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바퀴벌레 사진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바퀴벌레 사진 바퀴벌레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맞아, 저 입술 만지는 거 습관이에요. 이제부터 안 만져봄. 입술 너무 만졌어. 미안해. 입술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여져. 입술 계속 만져서 죄송해요. 미안해. 저녁에 뭐 먹을까요?
저 약간 오늘 한식 먹고 싶어요. 약간 감자탕 같은 거 먹고 싶어요. 감자탕 좋지. 애완동물이요? 안 키워요. 저희 부산에서도 안 키우고, 부산 본집에서도 안 키우고, 숙소에도 없어요. 동물 좋아하지만 이렇게 키우지는 않아요. 저는 나중에 혼자 살아도 동물은 안 키울 것 같아. 왜냐면은 동물을 키우려면 내가 엄청 엄청 잘해줘야 되는데, 내 자신에게 너 엄청 엄청 잘해줄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귀엽다고 해서 섣불리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동물은 그냥 보는 것만 귀여워해서 이렇게 보기만 해야지. 발리 기억하냐고요? 발리? 발리 때 기억하죠. 발리 때 재밌게 놀았었지. 발리에서 바나나 보트 탈 때도 재밌었고, 원숭이 사원 갔을 때도 재밌었고, 호텔에서 애들이랑 놀 때도 재밌었고, 또 발리에서 또 뭐 했었지? 저는 발리에 있을 때 차에서 자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 환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약간 그 저희 대한민국이랑 너무 달라서 이렇게 촬영장 이동할 때도 이렇게 계속 버스에서 바깥에 보면서 구경하면서 되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게 여행 가면은 잠이야 본집에서 잘 수 있는데, 여행 가면은 이 여행 간 곳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너 원숭이 무섭냐? 라고 하셨는데, 무섭죠. 당연히 원숭이 무섭지. 아, 입술 만지면 안 된댔지? 무서워. 모르고. 피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는 만성 피로인 것 같아요. 저는 몸도 항상 무겁고, 몸이 항상 무겁고, 아프고, 피곤하고. 그러게요. 피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같이 고민해보죠. 일본어를 잘하는 꿀팁이 있나요? 제가 아직 일본어를 잘하지 못해서 꿀팁은 없지만, 이제 약간 얼마나 많이 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 카라티 좋아하냐고요? 카라티? 피케 셔츠 말하는구나. 네, 좋아합니다. 비타민 주사? 비타민 먹고 있어요 요즘. 가장 좋아하는 블랙핑크 선배님의 노래는? 블랙핑크 선배님의 노래는 다 좋아해요. 블랙핑크, 블링크, 아이코닉, 이너서클, VIP, 트레저 메이커. 아니, 난 트레저. 저보고 얼굴이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우, 이제 나온다. 네, 제가 얼굴이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얼굴 작으신 분들 많아요. 저보다 작으신 분들도 많고, 저만 하신 사람들도 되게 많고.
하이. 어, 터널 예상치 못했는걸? 터널 들어가니까 끊기구나. 입술을 만지는 버릇은 왜 생긴 거야? 몰라요. 왜 생겼지? 잘 모르겠어요. 농구 못합니다. 잘 못해요. 농구하다 손가락 다친 적 있어서 잘 못해요. 무서워요, 농구고. 오, 깜짝이야. 제 친구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누구랑 친하세요? 누구랑 친하세요? 이게 되게 많은데. 요즘 스케이트보드요? 아, 스케이트보드 안 탄지 진짜 오래됐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근데 한번 타러 가려고요. 근데 혼자 타면 또 외롭기 때문에 요시랑 타려고요. 크루징이라고 하죠? 보드 타고 이제 나가는 거. 굉장히 설레하는 중.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원합니다. 근시냐고요? 너무 근시요? 몰라요. 근데 눈 안 좋아요. 보드 탈 때 V앱이요? 안 돼요. 보드 탈 때 V앱은 안 됩니다.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보드 그때 타게 된다면. 컨저링? 그래, 요즘 컨저링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저는 컨저링 안 볼 거예요.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귀 괜찮습니다. 벌써 55분이나 브이앱 했는데 5분만 더 있다가 끌까요? 차를 너무 많이 돌려서 지금 지금 약간 마포구와 영등포구와 지금 거의 하고 있어.
컴백이요? 컴백 몰라요 저도 진짜로. 셀카? 나 트위터에 사진 안 올렸나? 올렸어. 올리고 브이앱킨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도 새벽에 김치찌개에 있는 돼지고기 몰래 건져 먹어요? 한국인이시구나? 저요? 새벽에 돼지고기에 김치찌개 돼지고기 몰래 건져 먹냐고요?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괜히 이렇게 냄비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 건져 먹고 다시 잤었던 것 같은데. 새벽에 깨면 물 마시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이잖아요 그 냄비가. 그래서 그 냄비 열어가지고 숟가락으로 돼지고기랑 김치랑 몇 개 빼먹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웃기네. 어떻게 질문이 이랬지? 그랬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캡처 타임 하고 이제 갈까요? 다들? 캡처 타임.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오늘 날씨 되게 좋네. 대박이다. 좋겠다. 캡처 타임이야? 하겠습니다. 3초. 3초. 먼지 때문에 죄송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어느덧 한 시간이 지났네요. 브이앱을 하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아 입술 만지면 안 되지. 자 다음에 브이앱을 또 다음에 킬 때는 예고를 하고 킬게요. 오늘은 그냥 재밌게 오늘 예고를 안 하고 켰는데 급하게 들어오시느라 좀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제 썸네일 사진 올려드릴게요. 안녕. Bye bye.